글로벌 엘림재단이 다문화 가족 및 유학생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섭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2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2023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올해 부활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행진을 개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중 처음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다문화 가족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주한대사, 정부 인사, 언론사 대표들도 다문화 지원 네트워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 명, 외국인 학생은 약 16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국내 다문화 가족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도와온 글로벌 엘림재단이 정치, 외교, 학계, 언론과 손을 잡고 다문화 가족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27일 글로벌 엘림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유학생 시절 힘이 됐던 관심과 격려를 한국에 온 유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I once was a foreign student and a foreigner when I was studying for my doctorate degree in the United States. This interest and care made a big difference during my journey as a foreigner. Because of it, I was able to finish my doctorate and now I want to extend the same help to foreigners here in Korea. We want to encourage them to achieve their goals and finish their studies successfully. 글로벌 엘림재단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로벌 멘토링 센터를 세워 사회 적응 프로그램, 취업 체험, 학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글로벌 트라우마 센터를 열어 정신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재단은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민간 후원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 학생과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공감하는 이스라엘 대사를 비롯한 26개국 주한대사, 언론사 대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참석해 다문화 지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두 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외국 이주민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민청을 신설하고 이주민 정책을 강화하면 더 많은 외국 이주민이 우리나라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 이주민 정책에 대해 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So I believe that the efforts of the Global Elim Foundation will be a driving force in bringing a better future for the Korean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contribute to Korea's journey in becoming a global pivotal state. I hope that today's luncheon will provide a very important opportunity to establish a truly multicultural partnership in Korea and hope for a close friendship and cooperation. 이날 행사에선 글로벌 엘림재단과 함께 순복음 선교연합회가 1,000만 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가 3,000만 원, 광림복지재단과 굿피플 등이 정착금 및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군선교 사역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대면 예배와 세례식도 속속 재개되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올 한해 군선교 사역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선교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엔데믹을 맞이하며 열린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 회원 190명 중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동안 겪었던 군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고 올 한해 계획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차 군선교회 이사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군선교연합회는 먼저 2030년까지 100만 장병 전도를 목표로 하는 비전 2030 실천운동 정착에 올해도 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비전 2030의 핵심이 지역교회와의 연결인 만큼 연합회는 각 교단별로 군선교회 날을 제정하며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CCC와 KWMA 등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미디어 전문 인력을 갖추는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선교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선교 유튜브 방송국을 구축해서 청년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고 미래 지향적인 군선교 정책 수립과 연 확대를 위해서 군선교 미래 전략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날 총회엔 팬데믹 기간 동안 군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사역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사역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완화로 군대 내 대면 예배와 진중 세례식 등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올 한 해를 군선교 회복의 기점으로 삼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군종 목사님들과 군선교사님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황금어정에 내려서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생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한편 군선교연합회는 부산과 경인지회 등 지역교회와 군교회의 결연으로 헌신한 지회에 우수지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설립한 기독교 사립학교 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는 교계와 학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올해 기독교 사학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사학미션 네트워크가 2023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는 교계와 학계 관계자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재훈 사학미션 이사장은 2023년은 기독교 사학의 자주성을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법제화와 교육정책의 혁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교를 맡은 김은호 목사는 이번 정기총회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협력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대해서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날 진행된 사립학교 자주성 확립을 위한 연구보고에서 박상진 교수는 학교 권학이념 실행을 막는 고교평준화를 비판했습니다. 학교 선택의 자유가 없고 근거리 배정 등으로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시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상황에 맞춰 정부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만 바꾸는 작업, 그리고 시행령을 바꾸지 않아도 제안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나가면서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 사립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 사학 미션은 법령 연구와 더불어 한국교회와 학교 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1교회 1학교 섬기기 운동과 학부모 기도회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해온 꿈이 있는 미래와 업무 협약을 맺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사학 미션은 교사 선발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학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사학미션은 올해도 사립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소속 교회 주요 지기자 등으로 구성된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조직위원회가 부활절인 4월 9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사이를 오가는 퍼레이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진단에 참가하는 만 명 외에 행사를 보러 오는 성도들까지 포함해 더 많은 이들이 운집할 전망입니다. 한교총은 이번 행사가 사실상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치러지는 부활절 퍼레이드라며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일반 사회에 먼저 다가가는 기독교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은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중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판결이라며
향후 결혼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는 일에 악용되질 않길 바란다며 헌법에 근거한 대법원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교정 넷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친동성애 집필진의 참여를 배제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독시민단체 등 602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정 넷은 27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 모여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편향적 이념의 홍보도구로 악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친동성애 집필진은 도덕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교정넷은 지난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도덕과목 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집필 공모에도 지원한 사실을 알고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정넷은 당시 해당 교육과정에 동성애, 낙태 등을 옹호하는 성형명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하곤 반대 집회를 벌여 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 19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15대 한국침신대 총장에 피영민 목사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영민 목사는 미국 뉴올리언스 베톤루지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으며 침례신학대 역사신학과 교수로 활동하다 2002년 8월 강남 중앙침례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16년의 목회 사역을 마친 뒤엔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이사장으로 섬기며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피영민 신임 총장은 학교와 목회 경험을 마친 뒤 다시 학교를 섬길 수 있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학교 발전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기는 오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셋가율의 50%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분석입니다. 2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가율은 51.2%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대대적인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 환경은 더욱 나빠진 것입니다.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최근 매매 가격에 비해 전세 가격 하락폭이 컸고 고금리 시대에 전세값이 낮으니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며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단체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피해 학생과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학교폭력 예방법상 조치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한국으로부터 탄약 수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미국 국방부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업체와 미국 국방부 간의 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 내 탄약 재고가 부족해지자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재고량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한국산 탄약 수입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등 전 세계 분쟁과 재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이 회원국들과 함께 인류가 당면한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 27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인권 분야를 관장하는 110개국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온 지 75년이 흐른 지금 인권 분야에서 세계는 놀라운 진전을 이뤘지만 현재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재난과 분쟁으로 인해 이주민이 됐고 표현의 자유도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에 연루된 것에서 보듯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글신문인 고려일보의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가 카자흐스탄에서 개막했습니다. 고려일보사와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은 현지 시간 27일 알마티에 있는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특별전시실에서 100주년 기념 기획전시인 선봉 레닌기치 고려일보의 100년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과 박내천 주 알마티 총영사를 비롯해 고려일보의 원로 기자들이 초청됐습니다. 1923년 3월 1일 고려일보는 3월 1일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어 선봉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다가 강제 이주 후 레닌의 영도라는 의미를 지닌 레닌기치라는 제호로 고려인들의 생활상과 농업기술, 국제 소식 등을 전해왔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최악의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튀르키예에서만 45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현지 시간 27일 추산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6일 튀르키예 일대를 강타한 두 차례 지진으로 모두 45조 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2차 및 간접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튀르키예 직접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약 1조 원을 지원했고 이와 별도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긴급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3.1절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을 맴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큰 만큼 옷차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서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약간의 눈비 소식이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2도, 광주 11도, 부산과 제주는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감기 환자는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며 가진 좋은 습관이 있죠. 자주 손 씻기 잊지 마시고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